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팟빵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팟빵은 비회원도 편하게 들을 수 있으니 자주 이용해 주세요. 유튜브는 37회를 끝으로 더 이상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일이 너무 무거워서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팟빵 청취자보다는 뭐 영상이 없는 채로 올라가다 보니까 조회수도 낮고 해서 유튜브는 당분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과 팟빵 댓글로 소통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은 의견 많이 내주세요. 댓글 요정 생감자도 일명 야망감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혹시 감자가 그리우신 분들은 댓글로 연락주세요.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허리가 쑤시고 있는 김공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음으로 숙취에 시달리고 있는 막말 토끼입니다. 오늘은 다람쥐가 지난번 김중서 선생님 때도 못 나오고 이번 녹음에도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람쥐를 대신해서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일명 그림책 작가 달봉이님! 안녕하세요. 달보기님입니다. 님자는 빼도 되잖아? 달보기라고 불러주세요. 엄청 긴장하셨어요. 오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아마 팟캐스트 녹음도 처음이고 팟캐스트 경험하는 것도 거의 처음이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어요. 달보기는 왜 달보기인가요? 아, 달보기는 달달하고 싶은 복숭아이기 때문입니다. 어머, 그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림책에. 모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봤자 몰라요. 모르는 사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크 통과해서 듣는 달보기 목소리를 처음 들어서 그런지 어울린다. 되게 발음도 좋고 목소리도 되게 좋지 않아? 원래 목소리가 아니에요. 원래 목소리가 아니래.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이따가. 네 명이 아니라 다섯 명. 다람쥐의 자리를 위협 위협 안 할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수다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오래간만에 일본 작가 편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일본 작가는 고미타로입니다. 그리고 고미타로의 그림책 중에 1992년 카이세이샤에서 나온 도도도도, 2007년에 주니어 김영사에서 나오고 김난주 씨가 옮긴 숫자돌이랑 놀자, 2009년에 한림출판사에서 나오고 강방화 씨가 옮긴 똑똑하게 사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에 키즈엠에서 나오고 김종혜 씨가 옮긴 나랑 나, 이렇게 오늘 네 권의 그림책을 두고 수다를 떨겠습니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미타로는 1945년 일본 도쿄도 조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때 차량을 절도한 죄로 체포된 적이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원래 좀 까칠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옛날부터 만만치 않으신 분이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을 오래전서부터 잘 그린다는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동경 미대를 좀 진학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디자인 전문학교인 부하사와 디자인 연구소에서 산업 디자인을 공부하고 졸업하셨대요. 디자인 일을 하던 중에 누구나 디자이너라면 왜 디자이너는 그럴까? 약간 그 클라이언트한테 좀
압박을 받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 출신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특히 왜 그림책 작가가 되었냐라고 하면 꼭 클라이언트한테 수동적으로 내가 명령을 받는 게 너무 싫어서 작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았는데 이분도 또 똑같이 수동적인 디자인 일에 지쳐서 작가가 되었다라고 결심을 했대요. 1973년 길이라는 그림책으로 그림책 작가로 데뷔했고요. 출판사는 역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핫하고 신인 작가들, 그러니까 여러 유명 작가들이 데뷔를 했던 후쿠인강 쇼텐이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73년 이후로 지금까지 무려 400여 권이 넘는 네. 그림책을. 그래서 도대체 평균 한 해에 몇 권을 내는 거야? 와, 하여튼 400여 원이 넘는다고 하니 정말 역대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책뿐만 아니라 문구, 의상, 시계, 의자 등 아트 상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고 있으며 에세이와 인터뷰도 짬짬이 진짜 열심히 하고 전시도 현재 홋카이도에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홋카이도에서 열리고 있다고 하니 그는 분명 인기 작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림책이 삶 그 자체였다고 하는 그는 즐겁게 사는 거지 뭐 하고 막 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좀 생각이 많고 자기 성찰도 꾸준히 하는 작가인 것 같아요. 제일 싫어하는 건 이제 일본말로 다테마에라고 해서 약간 사회화된 그 예의 있는 척 하는 좀 있는 척 하는 마음 없는 자세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체가 삶이고 또 작가들의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자세 때문에 자신이 아이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는 인기 그림책 작가로 활동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그놈의 어른이의 기준이라는 것도 고미타로의 그림책에 대해서 평하려는 많은 시도도 그 진위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거칠애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린이 이꼴 교육 이꼴 그림책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뭐 거침없이 얘기하시는 편이라서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전에 했던 말 말과 그 후에 했던 말이 조금 결이 되게 달라지는 경향이 되게 많으세요. 약간 계획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편이 아니시라서 그 전에 예를 들면 의미 자체를 나는 어린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어린이를 위한 책을 만든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10여 년 뒤에 이렇게 보면 어린이가 정말 진정한 삶의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이다. 뭐라고 이제 얘기하는 둥 약간 본인도 별로 기준이 없으세요. 그냥 삶 그 자체가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살아갈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고미타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인이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순간에 나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작품이자 자기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그냥 작품이신 것 같고요. 본인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 저 그냥 언뜻 들은 얘긴데 아직도 애인을 데리고 다니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별론데? 아 근데 나는 한편 45년생이면 70대 중반에도 누군가를 막 좋아해서 옆에 끼고 이렇게 다닐 수 있다라는 게 좀 열정이 대단하시다. 정열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니야 나이 들면 참아야 돼. 아니 나이 들면 자연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자꾸 드는데 사실 그렇게 막 거추장스럽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부럽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추장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들이라서 그런가 봐. 좀 거추장스러워. 뭔가 막 챙겨줘야 될 게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그는 뭐 여지 없이 뭐 많은 그림책 작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상케이 아동 출판 문화상과 볼로냐 도서전 아동 도서전 라가치상 그리고 뭐 이름만 대면 아는 국내외 수많은 상 칼데콧 빼고 케이트 그리너의 빼고 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바다 건너 저쪽 누구나 눈다 금붕어가 달아나네 악어도 깜짝 치과의사도 깜짝 창문으로 넘어온 선물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명한 책은 오늘 하나도 소개하지 않고 고미타로의 숨어있는 책 그렇죠. 특집 400여 권 중에 우리는 좀 다른 책을 골라봤습니다. 막말 토끼가 숫자돌이랑 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참 소개하기가 별로 소개할 게 없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집에 있는 어린이가 이 책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고미타로
책은 막 그냥 쓱쓱쓱 쉽게 좀 보게 되긴 하잖아요. 그림이 막 이렇게 막 밀도 있고 막 이렇게 다시 막 보고 싶고 이런 것보다 그냥 책에 담긴 아이디어가 늘 너무 새롭고 신선하고 새로운 책이 나올 때마다 아우 또 나왔어 하지만 또 보면 재밌고 마치 요즘 요시타케 신스케처럼 아무튼 요시타케 신스케가 요즘 비슷한 느낌으로 쭉 자기 세계를 이렇게 여러 가지 펼쳐내고 있는데 고미타로가 그 몇십 년 전에 선배가 되어서 정말 그런 흐름을 아까 우리가 망상 그림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머릿속에 있는 사고를 그대로 그림책 한 권으로 풀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럴 그 사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우리가 망상처럼 한가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림책에 또 되게 짜임새 있게 담아내는 그런 것도 되게 대단한 하나의 그게 장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고미타로 이런 분들이 그 초석을 닦았고 지금 요시타케가 또 그걸 꽃피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랜만에 고미타로를 보니 또 생각이 나네요. 숫자돌이랑 놀자는 얼굴과 온몸에 숫자가 적힌 그런 아이가 나와서 평범한 애들 공놀이하고 있고 숫자돌이 와가지고 모두 더하면 몇 명이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숫자를 대입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 명이 빠지면 601은 5, 이런 식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계속 숫자와 계산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어찌 보면 좀 재수없는 근데 어른으로서 제가 재밌다 뭐 재미없다 뭐 훌륭하다 이런 걸 느끼기 전에 아이랑 읽으면서 아이가 원래 숫자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숫자들이랑 놀자 이런 책이 있네 하면서 제한테 보여줬는데 역시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한참 막 유아 시절에 진짜 이런 식으로 맨날 모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숫자 찾고 뭐 어디서 숫자 찾고 그리고 이런 더하기 하고 빼기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걸 되게 즐겨 했거든요. 그런 자기를 발견한 듯한 느낌이 들었는지 되게 좋아했었던 책이라서 이런 책도 있다는 걸 소개해주고 싶어서 가져왔었어요. 운동장에서도 원주율 얘기를 하고 원주율? 3.14 오랜만에 들어보죠? 파이 야구하면서 타율 얘기하고 타율? 근데 저희 애가 야구를 지금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집에서 아빠가 야구를 좋아해서도 있지만 진짜 야구에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 숫자의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즐기면서 야구를 좋아하게 되긴 했거든요. 야구를 그러니까 입으로 즐기는 거죠. 몸으로 하지 않고 딱 저희 아이를 보는 듯한 책입니다. 아니 근데 네. 한신 타이거즈 팬이래요. 광팬인가 봐요. 그래서 인터뷰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에 한신 타이거즈 팬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미타로에 대해서. 거기도 타이거즈가 있었구나. 숫자들이는 우주까지 숫자로 생각해. 하늘의 별이 1265조 8905억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 하나로 책을 그림책을 만드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페이지가 엄청 많아요. 네,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1, 2학년을 위한 기초 수학 동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걸 읽으면 뭔가 수학의 기초를 닦는 것처럼 나왔지만 고미타로 선생님은 그런 의도가 이만큼도 없었을걸. 맞아. 그냥 숫자를 좋아하는 세상이 또 숫자로 이루어지긴 했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많은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숫자를 싫어하는 저는 절대로 안 들춰볼 그런 책이구만요. 근데 숫자를 알고 보면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묘사하는데 우리가 그림으로 대상을 묘사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숫자는 대상을 기호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개수를 떠나서 그 개수들이 표시해주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 의미를 기호화시킨 게 수학기호인 거야.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놀자 그러면 진짜 숫자랑 놀자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우리는 좀 그런 사고방식보다 어렸을 때부터 1 더하기 1은 2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정답이 맞아. 맞춰져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숫자라는 기호에 대해서는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단순히 5개가 5개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공식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관념화된 기호화로 좀 얘기하는 게 되게 껄끄럽게끔 교육이 좀 된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 1, 2학년을 위한 기초수학 동화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요. 제가 숫자를 싫어하게 된 계기가 엄마가 2학년 때 그 구구단을 그때 한창 외우잖아요. 그치. 원리도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외우라고 할 때 뒤에 있는 왜 필요한지 숫자가 모르고 뒤에 있는 숫자가 그만큼의 숫자를 더한 건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외우라고 할 때 그걸 못 외우면은 포도를 안 준다 그러고
동생들은 앞에서 포도를 먹고 저는 울면서 그거를 외우고 있었어요. 그랬고. 아, 진짜? 오, 그때 숫자가 너무 싫어진 거예요. 구구단이 1차로 수학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한. 그쵸. 근데 이제 그걸 외우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가능했는데 중학교 때 가서 함수를 하면서 완전히 이를 빠다닥 갈면 너무 싫어하게 돼. 함수도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러게, 그런 용어 자체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막 되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 구구단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날아다녔는데 함수를 딱 만나고서는 좌절을 하고 다시는 이제 가까이 하잖아. 떠나보냈어. 그러네. 학문이 되었다는 슬픈. 특히 부등식 막 이런 거 나오면 막 잘 모르겠고. 부등식은 뭐야? X를 이렇게 가운데 놓고 이것보다 이상이고 이것보다 이하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도출해내고 이러는 게 있는데 제 머리로서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나도 머리 아프다. 너무 예. 그래서 수학은 아무튼 그래도 수문공은 진짜 많은 걸 기억하고 있다. 그런 용어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부등식? 그냥 마지막에 했었던 그 미적분 뭐 이러면서 미적분만 나와도 어우 야치가 떨린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1학년 때 저는 그런 기호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학 시험에 그 시그만지 뭔지 그거 있잖아요. 왜. 그게 기억 되게 잘한다. 진짜.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랬고 내가 이게 뭐니 막 이러면서 수학 문제를 엄청 틀리고. 그 문제는 이제 중3 겨울방학 때 학원에 가서 선행학습을 한 애들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저같이 집에서 그냥 공부하던 애는 전혀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던 애는 전혀 풀지 말라는 그런 문제였죠. 근데 그게 학교 시험 문제 버젓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애진혁의 정석은 100이구나 이렇게 아예 생각을 해버렸다는. 아, 네.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숨은 곰이 똑똑하게 사는 법을 소개를 할게요. 고미타로 작가님의 많은 책들을 작은 곰이 무척 많이 읽었어요. 어렸을 때 누구나 눈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언급하신 유명한 책은 다 작은 곰들이 재미있어 하면서 보던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잖아요.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놀 수 있고 재밌어 할 만한 그런 내용을 되게 많이 이제 만들어내셔서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똑똑하게 사는 법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삐딱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목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똑똑하게 사는 법, 제대로 뭐뭐 하는 법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강요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작가는 원래 그런 의도로 이 책을 만들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책을 만든 것 같은데 제대로 뭐뭐 하는 법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왠지 거기서부터 이렇게 불끈? 단전에서부터 이렇게 반항심이 올라오고 아직 사춘기인가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책들하고 전혀 다르게 작은 제목들로 되어 있어서 그 작은 제목들마다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워크북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 소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렴 하고 이렇게 던져주면서 이렇게 쭉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조금 좋았던 거는 뭐냐면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 인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손의 구조도 다르니까 이거 다르게 다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또 이게 도저히 못하겠으면 그냥 다른 도구도 있으니까 우리 신이 주신 젓가락도 있잖아요. 손가락? 그러니까 뭐 너무 애쓸 필요 없어. 이런 거는 되게 재밌고 좋게 봤고 그리고 뒤에 보면 쓰레기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쓰레기를 제대로 분류하는 법에서 어쩔 수 없어요 쓰레기. 이거는 이제 재활용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고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거 얘기하고 또 고마웠어요 쓰레기는 그동안 너무 애착을 갖고 막 가지고 있던 것들이라 낡아버려서 이제 버려야 되는 쓰레기들. 그다음에 미안해요 쓰레기는 이제 자기가 부주의하거나 이래가지고 썩어버리거나 시들어버리거나 깨져버린 것들. 잘못했어요 쓰레기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 망친 도화지와 만들기 작품. 이거 같은 경우에 솔직히 그게 잘못했어요는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응.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던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던 장난감 막 이런 것들 금방 실증이 난 스탬프 뭐 선생님이 추천했지만 하나도 안 읽은 책 이렇게 해갖고 약간 이게 꼭 잘못을 느껴야 하는 그런 것인가? 라는 뭔가 이런 반항기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쓰레기를 이렇게 분류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참 재미있어가지고 예, 그런 부분은 되게 재미있었는데 제가 제일 분노했던 거 아까 이제 도시락을 제대로 싸는 법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었는데 어머니들은 되게 도시락 싸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분이 도시락을 한 번도 안 싸본 나이든 아저씨구나. 연애나 하고 다니고. 라는 걸 빡 느끼게 해줘서 물론 아이들은 이 말에 뭐 그렇게 거부감이 안 들겠죠. 하지만 그림책이 애들만의 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도시락이 뭐냐면은 옆 친구가 보고 내 것보다 맛있어 보인다 라고 느껴야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제대로 된 도시락을 싸도록 노력하래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저는 너무 싫다. 그 결론이 저는 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죠. 네. 막 엄청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는 순간 뚜껑이 빡 열려가지고 경쟁을 좀, 부추기는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 책을 보면은 되게 참신하고 이 이제 연세 드신 분 치고는 되게 이렇게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극복하지 못한 이 옛날 분의 그 생각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나이 드신 분이 어떤 깨달음을 주는 잠언과 참신하고 재미있는 그 아이디어 사이의 경계에서 약간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드는 책이라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많이 순화해서 얘기를 했네요. 아까 카페에서 얘기하던 느낌과 다른데요. 그렇죠. 예. 우리 전에 잠깐 여기 오기 전에 만나는 그 카페에서는 거의 정말 쌍욕만 안 나왔을 뿐이었는데 아니 근데 또 고미타로 이분이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팬층을 건드려봐야 제 손해니까 근데 저거 되게 오래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93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 93년에 나온 어린이 책을 좀 되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획기적인 거야. 그러니까요. 막 일어나서 맞아요. 일찍 일어나서 엄마 말 잘 들어야지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어. 자는데 건드리지 마. 막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아이들한테 되게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긴 저게 해. 저게 그 이제 한 10년 지나서 우리나라에 나온 거잖아요. 그때도 되게 막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인기 많았죠, 저 책은.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숨어있는 책이라고 하는데 저 책이 가장 그래도 덜 숨어있던 책이었어요. 그랬나? 똑똑하게 사는 법. 나는 샀다가 다른 도서관에 기증했는데. 그러니까 고미타로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편집자들이 좀 좋아하는 책. 왜?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늘 참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림책이란 저 양장본의 형식으로 저런 내용을 담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스토리라인이 있거나 아니면 뭐 최소한 바다 건너 저쪽 같은 정도의 그런 게 있는데 저거는 완전 형식적으로 뭔가 워크북 같은 할까? 예, 예. 네. 그런 정보책 같은 그런 내용을 근데 또 그렇게 학습적이고 또 막 정보적이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 되게 생각의 자유를 열어주는 또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또 이제 진짜 시대적 한계도 있고 뭐 특히 그런 여성관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 낡았지만 그 밖의 것들은 되게 뒤통수를 땅 때려주는 게 있고 그래서 진짜 편집자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전에는 고미타로 책이 신간이 나왔다 이러면 막 서로 가져가려고 출판사들이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요시타케의 세상이 열리면서 고미타로가 약간 뒤로 물러난 느낌이 드네요. 아니 뭐 물러나실 때도 됐지 뭐. 고미타로님은 조금 쿠인캉쇼텐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이렇게 하다가 브론즈 신사 나왔을 때 브론즈 신사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브론즈 신사가 고미타로를 거의 독점하듯이 데려갔거든요. 근데 요시타케가 브론즈 신사에서만 책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아니야? 네, 너무 여러 군데서 내서 브론즈 사장님도 화가 났다. 왜냐하면 그게 약간 발상 그림책이라는 처음에 카테고리를 브론즈 신사에서 만들어냈거든. 그래서 야 얘네들 카테고리 잘 뽑았다. 요시타케 그림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창의력이라고 하는 발상이라고 하는 아이가 엄마들한테 뭔가 기준점을 만들어준 거였거든. 근데 고미타로가 나올 때는 사실 그런 카테고리는 없었어요. 그냥 기발한 아이디어로. 근데 그때 브론즈 신사 사장님이 정말 고미타로를 옆에 딱 끼고 거의 정말 아버지 모시듯이 다니는 거 내가 볼로냐에서 몇 번 본 적이 있거든. 아무튼
그래서 야 둘을 엮어가지고 계속 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런데 되게 강하신 분이구나 그 사장님도. 좀 그러니까 그런, 그분도 딱 그런 네, 그러니까 출판사가 꽤 큰데 그 사장님이 계속 편집장 역할을 하면서 작가를 계속 신인도 발굴하고 오래된 작가도 작가 매니지먼트라는 느낌으로 가는 게 있는데 유시타케 씨는 너무 여러 군데서 책을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공작은 이게 정말 사과일까 그게 브론신세에서 나왔는데 그 밖에 뭐 다른 책들은 다 다른 출판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출판사에서 찢어져서 나오잖아요. 그게 아마 출판사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뭐 브랜드 신사 사장님이 고미타로하고 훨씬 나이대가 가깝잖아요. 요시다케를 붙잡고 있기에는 또 그분도 너무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 달보기님은 저 이번에 책을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봤는데 책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제 예전에 그냥 이렇게 다른 책 보면서 보다가 봤을 때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저는 오히려 제대로 보려고 보니까 책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쉬운 책도 고미타로 자체가 자기는 이제 이렇게 우선 계획을 이렇게 딱 하지 않고 이렇게 우선 그려본다, 발상을 해본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생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읽다 보면 저는 원래는 바다 건너 저쪽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려운 느낌도 있고 그래서 고민 끝에 제 생각을 말하는 듯한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 나랑 나라고 처음 봤어요. 저도 이거. 나도 처음 봤어요. 예, 나랑 나 해가지고 이게 무슨 책인가 해서 봤더니 여기에 이제 한 페이지에 이렇게 한 상황에 내가 이제 딱 떠오르는 두 가지 동시 생각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아침이라서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지 하면 이제 나는 좀 더 누워있고 싶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아침밥은 맛있다 그러는데 이제 나는 과자 먹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그 양쪽 페이지가 전혀 다른 면이 동시에 구성되어 있는 거죠. 네. 그치.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동시에 내가 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중적인 거? 양가 감정. 어, 양가 감정. 네. 어. 아까 말한 그 다테마에 같은 거 아니야? 사실은 자기는 싫은데. 어. 네. 아, 잘하겠습니다. 아. 맞아, 맞아, 그런 맞아. 거지. 아. 그렇지. 혼마에, 혼마에. 그렇지. 그래서 뭐 여기 이런 거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저도 어릴 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뭘 튀지 않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면서도 속으론 다른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제가 해소를 한 것 같아 이걸 보면서 오히려. 어릴 때 이걸 내가 봤어야 됐는데 어릴 때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지금 다 커서 이걸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림책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좋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양가 감정을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끝낼까 이제 마지막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양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면서 교훈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배려 코드가 있는 그러면서 이런 걸 깨달은 나는 참 대단하다고 근데 저한테 요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전에도 이제 유명한 스님이 나와서 자기를 위로해 주라고 요즘은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너무 이렇게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뭐 이런 것처럼 저는 이거 보고 뭐 만약에 조금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이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한 친구들한테는 또 되게 좋겠다 그리고 이런 책들이 근데 고미타로 책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솔직해지는 거. 그렇게 아이들 나의 소중함 막 이런 걸 표현하는 책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코드 같은 거 그런 거 요즘 애들한테 필요할까요? 갑자기 빵 터졌어. 몇 년도에 이제 이것도 없을래나 몇 년도에 나온 책이지? 이거는 최근 나왔어. 2010. 아 근데 원서는 오래된 거. 예. 예. 그림은 예전 아니야. 원서도 2018년에 나왔어. 아 그래요? 아 나 딴 거 봤구나. 근데 왜 예전에 나온 2018년에 나와서 우리나라에 2019년에 나왔으니까 그 끊임없이 홈페이지 보니까 끊임없이 신간을 낸다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느낀 건 뭐냐면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분 저 데이터 정리 엄청 잘 해놨더라고. 외국에 수출된 그 모든 것
그다음에 자기가 나온 그 책을 400여 권이나 되잖아. 그러니까 연도별로 정리를 해놓으셨어. 그러니까 꼼꼼하네. 내가 진짜 그 어떤 정보를 접근하기 되게 좋고 정말 그 출간이나 작품에 대한 정보 외의 정보들 있지. 그것도 따로 또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블로그처럼 운영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뭐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내가 인터뷰나 에세이에 관련된 부분 카테고리 정리를 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 그리고 내가 물건을 만들거나 어떤 아트 상품을 만드는 부분, 전시하는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접근하기가 편하게 카테고리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동양사회에서 고미타로 같은 성격은 되게 이상한 성격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기주의자에다가 지멋대로 하는 그런 게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깨부시고 싶은 욕구가 아주 옛날부터 있으신데 이제 본인이 넘지 못하는 아까 그런 여성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문제가 아니니까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내가 집단주의 사회를 좀 벗어나서 개인, 서구적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좀 그림책에 담고 싶어하는 게 있었. 그게 나부죠? 지금까지도 좀 계속되는 것 같고. 나도 좀 되게 싫어하는 점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가족 간에서도 말도 안 되는 거 막 요구할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어르신이긴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한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바로 네가 한 살 때 똥기저귀를 갈아주던 사람이다. 너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아니 40년도 전에 거의 50년 가까이 전에 부모와 그 어른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갖고 불합리한 그 상황에 내가 얘기하는 거를 차단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동양사회에서는 공동체 사회 더군다나 그걸 얘기할 때 죄책감을 심어줘.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너의 똥기저귀를 갈아줬으니까. 아니 그게 동양사회의 약간 그 공동체 의식이거든. 고미타로는 그걸 되게 반박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와 지금이 되게 상황이 다르고 의식이 바뀔 수도 있는데 왜 사람은 그걸 늘 쭉 가져가면서 그게 옳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사실 이 사람이 아까 되게 그러니까 선이 다르고 후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본인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건데 그쵸. 그때 발견하지 않았던 거를 나중에 발견할 수도 있고 그때 잘못됐던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꼭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숨기고 해야 될까? 자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그 맥락을 보면 윌리엄 스타이그가 나는 어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얘기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네요 진짜. 그래서 내가 그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 너무 제멋대로다 보니까 뭐지? 막 진짜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지. 그래서 고미타로는 뭐 안드레센상 이런 데 하고는 인연이 없잖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일본에서 막 선생님하고 추앙하는 분들은 뭐 안노미츠마사이 막 이런 분이지 고미타로는 그냥 잘 팔리는 작가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약간 이단아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막 숨기려고 하거나 계속 얘기하지만 거칠애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는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러지 말라고 좀 알려주고 싶은 그리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마음이 드는 거 나는 이런 욕구가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척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근데 일본 사회나 우리나라 사회 중국 사회나 사실 가리는 게 되게 많잖아. 맞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고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죄책감을 심어주잖아. 근데 다른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를 맞아요. 해주는 거지. 욕구대로 살아라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진짜 훔치고 싶어 그러면 일단 훔쳐봐. 그래서 차량절도를 근데 그게 정확히 중학교 때라고 하더라고. 근데 무슨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뭐 어쨌든 호기심에 자전거 훔치듯이 차량을 한번 뭐 한 거 아니었을까 싶기는 해.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것이야. 맞아요. 자유 영혼. 근데 아버지가 설계사인가? 뭐 하여튼 무슨 설계사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설계에 관련된 그런 분이셨는데 자기가 살고자 하는 철학이 아버지로부터 많이 배운 영향을 받고 아버지가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는 책을 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가 되게 잘하고 있다. 너를 너가 알아가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굉장히 점점점 변화되고 있다. 라고 하는 지점을 늘 얘기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뭐 좀 남다른
그 일본 사회에서는 좀 보기 힘든 별난 부모님 밑에서 별나게 자라신 분이 아닐까. 역시. 환경이 환경도 참 중요한 것 같아. 엄청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그럼, 그러니까 아 근데 그게 안타깝다. 저게 최근작이라고 하니까 옛날 작품이었으면 아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최근작이라고 하니까 약간 너무 동어 반복을 옛날과 옛날에 지금. 그려놓은 거를 다시 늦게 출간할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400여 원이나 되다 보니까 이 책이 옛날에 절판된 책인데 뭐 복간을 다시 했을지. 복간을 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판권은 워낙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서. 아무튼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구미타로 책을 막 무수히 보면서 지금 이제 공공님이 소개하실 책도 처음 보는 우리나라에 안 나온 책이지만 막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늘 너무 멋있다와 또 비슷한 책.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내다 보면 그렇게 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나랑 나도 되게 좋으면서도 또 그 비슷비슷한 문법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소개한 책 우리나라에서 아직 안 나온 책입니다. 한번 뭔가 스쳐 지나가듯이 이게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전집인가 어디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시중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책이에요. 혹시 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저는 못 봤으나 도도도도도라고 혹시 써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제목이 도도도도도가 다섯 개인 책이고요. 이 책은 사실 그림을 안 보여주고 그냥 소리만 내면은 또 재미가 없는 글과 그림이 완전히 상호작용을 하는 그림책이라서요. 사실 팟캐스트에서는 소개하기가 되게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고미타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소리 그림책이자 문자의 그림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천천히 이 단어나 음감을 생각해낸 또 천천히 보다 보면 대화를 걸어오는 그런 책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속표지를 딱 넘기면 높은 음자리에 표시가 되어 있고 오선지가 이제 시작이 돼요. 속표지서부터. 그래서 이게 악보이구나. 그 악보 위에 트랙터가 하나가 귀여운 트랙터 핑크색. 진짜 귀여워요. 얘가 막 걸어가면서 소리를 내요. 도도도도도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선 뭔가 장애물을 만나면 그 위로 올라가요. 도도도도 레레레레 이런 식으로. 그서부터 사람들이 알아요. 오! 이게 음에 대한 거구나. 그러면서 이 트랙터와 소리를 이제 같이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길을 갈 때 높은 데 올라갈 때 도미 솔 솔미 도 이런 식으로 언덕 올라갔다 내려간다라는 그런 표시도 되고 어디를 막 부딪혔을 때는 땡 하면서 문자 이 문자 디자이너도 따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포도 사실은 이제 디자인이 된 거예요. 따로 명명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돼 있어서 그림에 들어가는 호흡이나 여기 가다가 또 절벽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실 즐거운 그림책,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의미가 없는 글이지만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소리, 그거를 보여주는 책이라서 강의를 나갈 때 소개를 해줄 때가 많아요. 특히 초보자들, 완전 그림책의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이 절벽을 딱 만났을 때 도도도도 레 딱 하고 끝나잖아요. 물어봐요. 아까 카페에서 여러분들처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른쪽 면이 하얗게 잠시 정지가 되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허 이 공간에 막 떠있는 것 같은 이거 인쇄 잘못한 것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떨어뜨려요 다시 여기로 기어서 내려가요 뭐 별의별 말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서 날라요. 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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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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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근데 그림은 정지되어 있어요. 사실은 나는 것처럼 공중에 흰 면에 트랙터를 공중에 그냥 띄워놓고 절벽 끝은 아주 조금만 보여주고 이 문자는 바빠. 문자는 막 가득 차있어. 막 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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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파미 파미 쏠라 쏠라 막 이런 식으로 날아간다라는 그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해내는가에 대한 또 조형적인 부분이나 보여주는 되게 훌륭한 페이지다. 이 페이지는. 그리고서 이제 부딪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쭉 미끄러져서 떨어져요. 맞아. 뭐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트랙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최선을 다해서 뚫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 내용에서 사실 고미타로 책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많은 의미를.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고요. 누가 제가 이 책을 되게 좋아해서 그림책을 좋아하는 활동가들 혹은 뭐 그림책 좋아하는 독자분들이 모여있는 산행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 산행하는 모임 첫날에 제가 이걸 들고 가서 읽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몰랐는데, 왜냐면 나는 이걸 수십 번 읽어줬으니까, 근데 몰랐는데 그 보시던 분이 내가 춤을 추는 것 같았대요. 나는 아무런 움직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즐거워하면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게 느껴져서 다들 되게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나도 이거를 보면서 즐기는구나. 라는 걸 알았던. 이거는 진짜 읽어주는 사람이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책의 느낌이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일본 그런 원서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진짜 매력 있다. 매력 있는. 그래서 고미타로 책이 사실 누구나 논다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누구나 논다도 초기작이기 때문에 사실 철학과 그런 비주얼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저는 이 책이 92년도에 나왔던 이 도도도도도 이 책이 고미타로 책 중에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책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요즘 내기에 되게 손색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옛날에 그 우리나라 이제 그림책 초창기에는 조금 어려워하거나 뭐 그냥 그러다 끝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를 이제 줘야 되는 알맹이가 막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요즘 그림책의 장르에 대해서 막 되게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요즘에 딱 어울리는 책일 것 같아. 빨리 내세요 어디까. 오디오북으로 네. 같이 이렇게 해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엄마가 노래 불러줘야 돼. 엄마가 엄마든지 어른이 피아노 음을 쳐준다든지. 뭐 요즘 소리를. 이렇게 도서관에 가보니까 어떤 도서관은 이렇게 와이파이 표시 비슷하게 있어서 그게 오디오북 더책 아. 창비에서 하는 거.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엄마가 이제 읽어주는 것도 읽어주는 건데, 그래도 요즘은 같이 뭐 이렇게 콜라보하는 거 되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소리라도 같이 배경으로라도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또 읽어줄 건 읽어주고 해서 같이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두 개를 동시에 이번에 QR코드 같은 거 넣어서 뭐 이게 무리되는 꿈도 그랬고. 절대 음감이 있는 사람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정말 안 잡히는. 그러니까 내가 피아노를 열심히 배웠지만 5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피아노 학원도 다녔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피아노를 쳤지만 정말 음감은 꽝 안 잡혀. 아 근데 저 일본어 책을 보니까 고미타로가 다소도 만미 클테 오미테랑이에요. 오미테랑. 오미테랑이네. 다섯 가지 맛이라니. 왠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게 진짜 본명이에요? 고미타로가? 근데 가끔씩 이제 이 나이 드신 분이다 보니까 그런 법은 없어라고 얘기할 때 우리 고미 가문에는 그런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미가 성이에요? 고미 타로가 이름. 타로는 되게 흔한 그렇네. 나는 오미가 이름인 줄 알았네. 근데 얘네들은 있잖아, 이름으로 잘 안 불러. 성으로만 불러서 고미상. 고미상. 성이 다 다르고 약간 그 사람을 구분하는 이름이 아니라 외국이랑 똑같아. 뭐 미스터 모라고 부르지, 뭐 제이크라고 부르지 않아. 뒤에 이름은 다 똑같잖아. 성이 같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어떡해? 뭐 그러면은 뭐 알아서 부르겠지. 이름이 있으니까. 후지와라상, 후지와사라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어지간히 친해지지 않으면 이름을 잘 안 부르는 그게 있는 거. 아까 읽어주실 때 이렇게 이게 딱 떴을 때 날아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진짜 이 발음이 진짜 헬리콥터 두두두두 하듯이 진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게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미파인 거죠 이게? 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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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근데 아가 솔라, 원래 솔라. 들어가는가 보구나. 파 그림만 봤을 때만은 모르는 근데 발음 솔라, 해봤을 때 그러고 보니까 소라가 또 하늘이잖아. 그렇지. 근데 솔라 솔라가 여기에 또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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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그게 음감이 없으면 노래가 잘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 이 문자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소리에서 느껴지는 부분 그런 의미까지 다 해서 골랐었을 것 같아. 도레미파 솔라시도 중에. 애들이 되게 즐거워할 것 같아요. 애기들. 그걸 또 알면 더
더 즐거운 거지. 근데 몰라도 또 그 느낌을 살릴 것 같아. 그러니까 미파인데 이거를 미파 이렇게 하진 않을 거야.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리고 문자 자체가 되게 바쁘잖아 지금. 되게 작고 많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는 이렇게 크고 뚝뚝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엄청 바쁘거든. 천재야. 네, 그리고 그 일본어가 왜 동글동글하고 되게 귀엽잖아요. 그래갖고 아까 그렇지 않아도 그 표지에 도도도도 뭐가 아 글자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갖고 약간 달팽이 같잖아요. 지금 직접 도자가. 쓰셨나 막 너무 궁금했거든요. 달팽이 다섯 마리가 걸어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의 표지. 그 왜 뭐 굴착기는 아니지만 이런 거 할 때 두두두두두 하면서 가는 그 소리 뭔가 맞죠. 땅을 팔 때 소리 막 그런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맞아. 아주 마음에 드네요. 천재야. 인정. 내가 고미타를 인정한다면. 아니 근데 디자이너로서도 되게 멋있는 그래픽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캐릭터뿐만 아니라 색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 조형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훌륭한 디자이너여서 강점이 많은 작가인 거죠. 진짜 실제 제품을 낼 때에도 디자인한 의자나 테이블이나 뭐 시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감각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품에 하는 진짜 갖고 싶었어요. 무슨 키재기자 이런 거 스티커 파는 거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색깔의 느낌이 그런 상품화하기 되게 좋은 그러니까 맞아. 진짜 묻어난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진 할아버지 약간 근데 이제 이분도 사업과 예술을 모두 겸비 그렇지 디자인에 자기만의 그 특색이 있어서 사실 특히 색상적인 면 색상이랑 형태적인 면 그다음에 이거를 표현해내는 약간 그런 수채화의 이 느낌이 특성화가 딱 돼 있어가지고 다른 작가들이 참고해서 쓰면 금방 고미타로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모방을 하면 안 되는 작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완전 근데 많이들 따라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편집자들이 좋아하는 작가라고. 그러니까 은근히 이 사람이 한 기획을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 시도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았죠. 근데 조금 창피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느 나라도 사실 모방 없이 시작한 나라는 없거든. 일본도 한참 미국을 얼마나 뺏겨다가 갖다 뺏기고 난리를 쳤는데 그 전에 그런 것처럼 뭐 서로서로 뺏기면서 서로서로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건 맞는데 우리도 보면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짚어서 보면 뭐 이와사키 치히로 그림이라던가 이 고미타로 그림이라던가 되게 많아. 특히 그게 80년대 초반 정도까지 계속 왜냐하면 굉장히 일본에서 핫했을 시절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이제 폐쇄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우리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제 까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란. 이거 제가 일본 가서 제일 놀란 게 편의점 갔더니 과자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는 과자들이 뭐 다 여기 있는 음료수 과자 이런 게 다 여기 오리지널이 있더라고. 마징가가 일본 거라는 걸 아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 정의의 사자 마징가. 그 제가 옛날에 다니던 출판사에서 나온 어떤 잘 팔리는 책이 있었는데 그게 고미타로 거 그대로 베낀. 뭐 우리나라 고미타로 책으로도 우리나라에 이제 나중에 나오긴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출판사에서 그런 걸 거의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일러스트레이터한테 그게 비슷하게 해라 시켜가지고 완전히 똑같게는 안 했겠지만 컨셉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뭐 요즘 같으면 그 포맷을 수출한다 뭐 방송 쪽에도 그런 거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냥 컨셉을 그대로 가져와서 따라하는 많았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죠. 많았죠. 그래서 역사상에서 그런 걸 발견하면서 사실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뭐 창피하다기보다 너무 수순에 필요했던 일이라고 나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은 이제 부끄러워서 그렇게 안 하니까 그걸 토대로 발전해서 아니 이제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정보가 많아. 맞아, 정보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방과 그걸 일어나는데 옛날에 칼
라거펠트. 그 라거펠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누군가 내 의상 디자인을 뺏겨가지고 이제 막 시장에 유통을 시키고 그거를 자기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하는 자기 디자인에 대해서 되게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혹시 거장은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어? 내게 유행이 된다라는 내가 원료라는 거를 다 알고 맞아. 내 걸 가지고 유행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래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내게 계속 복제돼서 간다라는 것이 나만의 것이야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면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가 변주고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요시타케도 고미타로의 이런 거를 만약에 같은 세대의 작가였으면 요시타케가 표절한 게 될 수 있죠. 이 고미타로식으로 너무 책을 낸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계승하고 또 다른 세계를 만들고 이렇게 변주하는 건데 그런 경계가 애매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진통들을 겪고 나서 부끄러운 시기를 거치고 막 그때 한참 표절 사태 일어나고 막 이럴 때 훨씬 더 엄격해진 것 같아요. 어떤 나라보다도. 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좀 과할 정도로 엄격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예민한 말이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작가들 이렇게 덤이 되게 많이 보잖아요. 가제본 되어 있는 거, 뭐 출간되기 전에, 특히 데뷔하기 전에 그림책 작가들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막 자기가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 거 같은 느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책에 있었던 형식. 얘기하는데 너는 얼마만큼 차별점을 지닐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해주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쨌든 아무런 시스템이 없는 친구들 입장에서 뭔가를 기댈 수 있는 포맷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 포맷을 이용하는데 사실 저작권을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그 포맷 위에 너는 무엇을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너만의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찾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서로 영향받으면서 가는 건 사실이야. 그것만이 아니라 내 거를 가지게끔 해야 되는 거지. 그림책 작가라는 게. 그림책 작가는 더 어려운 것 같아. 거의 연령대를 다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고미사로는 자기는 신경 안 쓴다 이거지. 뭐 어른이 보면 어른이 보는 지점이 있을 거고 애들이 보면 애들이 보는 지점이 있을 거다. 근데 좀 오해했던 게 이번에 조금 자료 찾아보면서 그랬구나. 내가 예전에 그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취재 자료를 쓸 때에는 어린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냥 내 디자인. 근데 그게 그냥 세상에 던지는 말 같은 거 있잖아. 그 워낙 그냥 자체가 간결하고 워낙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해낸 건데 이게 그냥 어린이 책에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상품화된 거지. 사실은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막 이렇게 어린이 그림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 는데 이번에 인터뷰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디자이너인데 그래도 이게 완전히 막무가내 아티스트가 아닌데 다 계획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다 계획이 있으셨고 사실은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싫다는 거지 그냥 내가 어린이 책을 위해야 된다 그게 싫어 그냥 자기는 교조화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어법적인 얘기로 나는 어린이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책을 만든 게 아니야 라고 단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단언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 사람 되게 알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그 꺼낸 말에 이 말도 다 반말로 해놨어 인터뷰도 그러니까 인터뷰어들이 다 사실은 어리잖아 딸 같은 애들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의 뭐 일을 하고 있어도 동년배일 가능성이 있죠. 70대, 60대 뭐 이런 정도 되면. 그래서 그런지 아니 웬만한 인터뷰가 다 반말이야. 그래서 말을 너무 편하게 하신 데다가 뭐 또 말이 되게 어렵게 쓰시는 면이 있어요. 이런 성인들을 위한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셔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 의미도 되게 중첩되는 게 많고 그래서 이거는 바보도감이라는 뜻이거든. 그 똑똑하게 사는 법에 약간 제 대척점에 있는 성인책이야. 빠가였어. 빠가. 저한테 빠가를 저렇게 쓰는군요. 맞아.
일본 그림책이 정말 그림책 동네가 되게 탁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전히 그러니까 저런 막 예술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복인 것 같네요. 막 신경 쓰지 않고 신경인데 또 안 쓰는 건 아니고. 아,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 내가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많이 해가지고 막 제멋대로 살고 네 멋대로 해서 아티스트인 어떤 길을 걸은 것 같지? 아니야. 나도 클라이언트 눈치 보고 일러스트레이션 하면서 맨날 거절당하고 다시 해라 수정당하고 그런 세월이 엄청 많았다. 왜 나라고 없었겠냐. 나는 그걸 다 견디면서 차근차근히 이 세계로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마치 지금 뭐 내가 얘기하는 게 다인 양이라고 안다면 그건 아니다.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오래 하셨던 분이라 가지고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 이제 모든 걸 다 이뤄놓은 분처럼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왜냐면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맞아요. 되게 저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출간된 책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것만 봤을 때도 강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어린이 책을 뭐 꼭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책을 낸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보다 보면 아이들이 보기에는 너무 딱 좋겠다. 애들 눈높이에서 이거는 누가 봐도 애들 보기 딱 좋은 좋아할 만한 겨냥한 책 같은데 이 사람이 되게 무슨 아이 같은 작가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거 보면 되게 자기 주관이 엄청나게 뚜렷한 그래야 되긴 하지만 작가가 그래도 그런 거 치고는 강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책들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출간 안 된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 또 우리나라 미처 못 된 것들 중에서도 어른을 위한 그런 것들도 많나요? 좀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어른 대상으로 하는 뭐 문자가 되게 많은 책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지. 고미타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스펙트럼이 넓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른을 위한 그림책 하면 일단 그림 되게 멋스럽고 이렇게 막 그런. 근데 고미타로는 그런 과는 아닌데 아니에요. 또 어른을 위한 그림책이고 이래서. 조형 감각이나 나는 색채 감각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색의 배합이 늘 참 그래서 인쇄에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었을 거야. 악명이 높았습니다 진짜. 인쇄를 똑같이 해가지고 막 세 번씩 보내야 되는 거예요. 뭐. 그 교정지를 색 교정지를 그러지 않으면 책을 낼 수가 없는 악명이 진짜 높았어요. 근데 일본은 근데 사실 고미타로뿐만 아니라 그런 작가들이 되게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샘플지 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인쇄기가 어느 정도 100장 이상을 돌려야 사실 롤러에 물감이 제대로 묻어서 제대로 된 색교정이 되는데 제대로 된 색교정이 안 되면은 일본을 계속 세네 번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 적어도 이 제작에 그 일만 색교정 되는 일만 3개월 이상이 진행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내가 그래서 들었던 얘기 중에 외국 애들이 진짜 치를 떨었어. 우리나라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치를 떠는데 저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애들은 지들이 뭔데 그 나라에 맞춰서 저작권을 수입하는 그 나라에 맞춰줘야지 지들이 뭔데 지들이 입맛에 맞추라 그러냐고 프랑스 편집자가 나한테 일본 욕을 하는 거야. 전 세계에서 일본이 진짜 최강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라고 하죠. 아, 그래? 까탈스러운 걸로. 우리가 까탈스러운 게 뭐가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수입을 하면서 그게 엄격해진 기준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은근히 많이 이렇게 아마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아무튼 그거에 일본한테 조련당했어. 그게 아무튼 옛날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림으로 생각 키우기였나 아무튼 그 그림이 이제 다 흑백으로 된 원래 먹라인으로 돼서 이제 거기다 아이들이 그렇죠. 발상을 자기만의 발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아마 그거를 어떤 출판사에서 내면서 은색 별색으로 했대나 나름 신경 써서 멋지게 한다고 그거를 허락도 안 맞고 그렇게 하고 우리 잘했죠 하고 보여줬다가 완전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브론즈 신사가 그래서 이제 공동 제작만 한다고 우리는 그게 그걸 고수한 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고미타로 선생님이 얽힌 일이었어 그게. 그랬구나. 그래서 그거 다 폐기하고 아니, 다시 하고. 이거 또 바보가
말마에다가 사슴록자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 빠가가 많이 들어봤는데 말과 사슴. 말과 사슴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나 봐, 일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지? 음창가? 그 너무 웃긴다.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 그러게. 음가인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말마자가 약간 바 느낌이 있고. 그래서요. 근데 다른 다른 바도 있을 텐데 굳이 말과 사슴. 말대가리야 뭐 이런 거가 아니 말 똑똑한데 말과 사슴을 근데 사실 뭐 돌아보면 우리는 개를 굉장히 되게 멍청하거나 아니면 이상하거나 막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쓰잖아요. 요새는 뭐 대단하고 많은 거를 또 개에다가 넣어가지고 개 멋져 개 좋아 개 웃김 뭐. 맞아 맞아 개 웃겨 근데 우리 때보다 더 표현이 좀 더 세진 것 같아. 우리 때는 왕 혹은 아, 정말 대 짱입니다. 짱. 그게 이제 우리가 꼰대 세대가 돼서 그런 거지. 우리 느낌에 그런 거지. 맞아. 이제 개를 쓰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있어서 그 다음에 다른 게 나오겠지. 그치. 다음에 뭐 나올까? 나올까 궁금하다 진짜. 아, 영어로 되지 않을까? 영어로?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중국말로? 중국이 크고 있으니까. 네, 우리 때 왕이었네요. 킹왕짱. 아우 존스럽다. 킹왕짱. 울트라 캡시옹왕짱. 아우 존스럽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렇게 그래픽한 그림에 사실적으로 따뜻하게 묘사하는 그림에 비해서 그래픽적인 그림은 별로 사랑을 많이 안 받거든요. 덜 예술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가? 그렇죠? 어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예술적이라는 느낌보다 어려워서 묘사가 정확하게 안 돼 있잖아. 그거를 실루엣이나 어떤 색상, 면분할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래픽한 작업을 하는 작가가 누가 있을까요? 이성표 선생님. 아, 그렇구나. 그런 영향 세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김복태 선생님 진짜 너무 옛날 옛날 분이라 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고미타로처럼 활약을 했으면 우리나라도 그런 세계가 열렸을 것 같으니까 한참 그런 주간지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뭐 그런 데서 활약하셨던 분들이 이런 일본 작가들과 좀 비슷한 영향력 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림책 작가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이렇게 그래픽한 작업을 하는 작가는 이성표 없진 않을 텐데 막 두각을 드러낸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성표 선생님은 사실 일러스트레이션 활동 되게 많이 하시고 그림 많이 그리시겠는데 그림책 쪽에 그림이 되게 많지는 않아요. 작품이 많지는 않으셔서 저는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소년이라는 시에 보림에서 나온 책이 있거든요. 오 회심해 그림뿐만 아니라 그 화려한 면분알과 그 약간 상징적인 시각적 조형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탁 맞닿는 두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 시어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멋있더라고요. 굉장히 내가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소년 책을 따로 또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줬어. 알려주고 싶었거든. 그림책이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를. 뭐랬는 줄 나한테? 너가 그림책 기획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 왜? 그랬더니 넌 딱 애 같잖아. 엄마는 근데 다 자식을 애로 보잖아요. 갑자기 긍정적이. 아니 너랑 딱 맞다면서 그래서 아 그래 우리 엄마도 그리고 또 그림을 잘 그리셔서 엄마 그림을 엮어가지고 그림책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를 좀 움직이려고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나는 엄마 그림을 가지고 그림책을 만들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내가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그림을 그린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한편으로 내가 그런 생각을 해. 우리 엄마도 설득을 못 하는데 내가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은 모르겠어. 그것도 몇 년 지난 얘기라 가지고 우리나라에 유독 그 장벽이 좀 높다란 것 같아요. 다음 세대는 안 그러겠지. 그래서 아무튼 이 소년을 줬어. 소년을 줬더니 우리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왜냐면 내가 그 책을 직접 전달해 준 게 아니라 온라인 서점을 사가지고 보내줬거든. 아 바로 배달이 되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열어보시더니 이게 너가 기획한 거냐고 해서 아니라고 내가 그 책을 어떻게 기억하냐 기억 안 했다고 했더니
다시 보시더니 이거는 애들이 보는 책이 아니다 얘네. 너무 어려운 책이야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당연하지. 엄마 근데 그림책에는 그런 세계도 있어. 엄마가 아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알았어. 약간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짧잖아 사실. 어른들이 보기엔 또 짧은 책이어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려운 책이고 되게 고상한 책이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 그림책 장르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건데, 저희 나이 때도 사실 제 친구들만 해도 아이가 있는 제 나이 또래는 아이 읽어주면서 그림책을 많이 접하지만 사실 결혼하지 않고 그냥 그림책에 전혀 관심이 없던 친구들은 그림책을 거의 접하지 않은 세대잖아요. 나이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림책에 대해서 전혀 진짜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상 받고 이제 봤더니 오 이런 세계도 있냐 이런 식의 반응을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멀었죠 사실. 근데 저희보다 더 어른이면은 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고미타로 들어요. 고미타로 같은 경우는 뭐 70년대부터 활동했고 그리고 뭐 일본의 뛰어난 그림책들은 50년대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그림책 어린 시절에 본 작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니까. 아니 모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무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나는 싫다는 거지. 무시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야. 이게 그렇다라고 딱 정하는 거. 고미타로도 그걸 가지고 싸운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어린이 이꼴 교육 이꼴 그림책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일본의 어떤 유아교육 그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싫다. 그렇게만 바라보는 니네들이 싫어. 너희들이 내 책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도 싫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싫다. 근데 그렇지. 나도 사실 우리 다 느끼지 않아? 유아교육과 출신들이 영유아 대상으로 그림책의 활용이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조금 답답함을 느끼지 않아? 그렇죠. 저는 아동학과 출신으로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쪽도 저쪽도 다 약해.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 이렇게 다 휩쓸고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대체로 사회의 인식이 그림책은 애들 어렸을 때 잠깐 보는 책?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 게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게 과제지 막 유아교육과가 너무 세서 문제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 그런 데서 평가하는 슬프다. 것도 더 늘어나야 되고 그때 이제 심양분 회장님 오셔가지고 얘기했지만 그림책을 어린이 입장에서 제대로 평가하고 뭐 분석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예술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이루어지면 그게 그림책을 둘러싼 그림책이라는 장르 자체의 위상이 올라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문학적 평론보다 유아교육 쪽이나 아니면 활동가들의 평가가 훨씬 더 많은 편이라서 우리나라는. 교육적인 평가랑 또 활동가의 평가랑은 또 다른 것 같은데. 약간 비슷하지 않아? 더 물론 전문화 되어야 되죠. 그냥 지금 인상평가 같은 느낌이. 근데 나는 사실 10년 전이긴 하지만 10년도 넘었어. 한 15년 전쯤에 볼로냐에 가서 되게 유명하신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신데 모 선생님이 어쨌든 모 선생님들이랑 갑자기 한국관에 오셔서 급하게 뭐 리스트를 꾸려야 되는 일이 한국에서 이제 리스트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우리한테 막 물어보시자고 이런 관련된 책이 없을까? 막 이런 식으로 편집자들이 그때 한 두세 명이 거기 앉아가지고 잡담을 떨고 있었나?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런 책 저런 책 말씀을 막 드리면서 막 뽑아오기도 했어. 그 현장에서 다른 책들을 했더니 이건 뭐 해서 안 되고 이건 뭐 해서 안 되고 이건 애들은 보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딱 단언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셔서 사실 그 자리에서 그 얘기 들을 때 되게 거부감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제대로 그림책을 문학으로서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거죠. 그냥 인상평가를 할 건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뭐 죽는 얘기가 나오니까 애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 뭐 이렇게 말할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그냥 간단히 요약해놓은 그 글만 봤는데 아무튼 미국에서 나온 어떤 이제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세계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대로 표현해주는 그런 서사를 좋아한다. 제가 정확히 옮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림책을 진짜 칼데코상 이런 거 발표되면 막 그런 관련자들이 엄청나게 그걸 다 분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한테 읽히는 모습을 이제 읽혀서 그걸 분석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서사는 이런 것이다 발표하고 그런 건 얼마나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이들이 만족감을 느낀다. 이거 참고해라. 이런 게 되는 거지.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깊이 있는 연구는 더 필요하지. 아직 너무 없죠. 그냥 단순하게 보고 이건 이런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너무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저분들하고는 뭔가 책 얘기하는 게 겁나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처음에 교수님들 모이는 자리에서 신간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좀 힘들었어. 그 얘기를 이렇게 오고 가실 때에도 좀 힘들었는데 내가 너무 그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나는 디자이너 출신이고 사실은 편집자들로서 평가하는 선생님들 다른 연구기관 뭐 교수님들이나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살이 닿으면서 활동해가면서 닿으면서 볼 때마다 화들짝 놀라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화들짝 놀라고 사회과 대학이잖아요. 아동학과랑 유아교육과랑 좀 달라서 그렇구나. 네. 약간 그 리서치를 하거나 이런 게 자극과 반응 또 실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뭔가를 내려서 질문도 되게 잘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론에 대한 부분도 잘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단언을 하기보다는 확률적으로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 교수님들은 안 돼! 뭐 이거는 뭐 절대 안 돼!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 말에 되게 거부감을 많이 느꼈던 그리고 고미타로도 고미타로 시대에 그게 되게 강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놓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뭐 영국은 잘 모르겠는데 그 그림책에 가위나 칼이 나오면 안 된다고. 진짜요? 내가 들었었어. 가위는 왜? 그래서 내가 야 영미권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행위를 하는 것 자체 되게 위험하게 느낀다고 그러더라고. 무섭기는 하죠, 가위가. 가위가? 예, 그 약간 제가 선단공 부증이 있어갖고 뾰족하거나 날카롭거나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채소 썰다가 화내요. 칼이 너무 무뎌가지고 무뎌가지고 그러니까 전 날카로운 것만 보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썰리는 느낌도 싹 쓸리면 소름 끼쳐 그래갖고 덥질하듯이 막 하면서 으유 칼 중가로 그 안 드는 칼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 자꾸 쓰다 보면은 애가 무뎌져요. 무뎌지긴 절대 하지. 갈지 않는 거죠. 네. 잘 안 갈고 그렇구나. 네. 근데 저는 뭐, 4살부터 가위 쥐어졌었는데 3-4살부터 어리니까 그거를 이겨내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나는 애를 안 키워봤지만 가끔씩 어린이를 만날 때 걔랑 뭔가 공작놀이를 할 때가 있잖아. 그럼 나도 겁이 나더라고. 걔가 쥐고 있는 걸 보면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손 자르거나 이럴까? 근데 뭐 그 당시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끔만 컨트롤하면 된다라고 믿으면서 보면서도 내가 스스로 되게 그 의식하고 되게 힘들어한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니까 엄마들은 오죽하겠어? 사실 남인 나도 이런데 내가 그런 게 없어 걱정이 없어 알아서 하다 보면은 좀 다치기도 하지 뭐 이러면 그래 뭐 크게 다치지만 않으면 사실 다쳐보는 것도 일인데 똑똑하게 사는 법에도 보면은 뭔가 다른 반어법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실패를 해봐야 그때 아까 그 쓰레기 그 얘기도 네. 그렇고 실패를 해서 버리는 게 아깝기는 하지만 실패를 해봐야 정말 덜 실패하게 되잖아. 근데 그거를 잘못했어요 쓰레기 분류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저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어떤 고미타로의 그 사고 방식과 이거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생각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막 섞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아이디어 독창적인 아이디어 새로운 뭐 쓰레기를 저런 식으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참신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꿰어 맞추다 보면 좀 억지스러운 게 나오고 그런 거 아닐까 혹시 본인도 이제 다른 식으로 저 쓰레기 얘기를 했을 때는 저런 분류가 아니라 버려진 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 아이디어를 써 먹어야 되는 거야.
73년도부터 책을 만들었으니까. 73년 지금 73년이 안 되네. 73년에는 딱 한 권 만드셨더라고. 20, 20 아, 그래요. 빼기. 그러니까 아마 다른 일 하시면서 책을 만들었을 테니까. 아, 그리고 그분 우리 방한하셨을 때 강연을 자기 갔었어요? 아, 저는 안 갔는데 이제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책상 안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더미가 출간된 책보다 더 많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47년간 하셨고 400권이니까 8~9권씩 하셨어. 그러니까요. 한 해.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를 참신하고 싱싱한 상태 그대로 회 상태로 이렇게 딱 출간한 게 아닐까. 아니 회 상태면 굉장히 괜찮은 거지. 아, 그런가? 한두 달에 한 권씩 책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엄청나다. 근데 그거 플러스 이제 출간이 아직 안 된 더미까지 하면 저는 이제 신기한 게 저는 작가가 아니라 편집자라서 그런지 그거를 이렇게 출판사에서 홍보 마케팅을 하기도 힘들거든요. 만들고 홍보하고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좀 자리매김을 시키고 막 이러기까지 그러니까 책이 너무 많이 나와도 힘들어요. 한 작가의 책이 한 해에 한 편 이상이 나오면 독자들도 약간 좀 질려하는 게 있고 그런 부분까지 늘 신경을 많이 쓰는데 고미타로 책 중에도 좀 두각을 드러낸 게 있고 아닌 게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를 그런 게 가능하게 한 일본 출판계가 놀랍다. 그러니까 그걸 사주는 독자들이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돈이 안 되면 그 일본 출판사들도 그렇게 한두 달에 한 권씩 책이 나오게 다 내진 않았을 거라고. 근데 어느 정도 된다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내가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판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독자한테 기대서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 걸 알리고 본인이 제품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굿즈 같은 것도 만들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막 강연도 많이 하고 하면서 본인의 판매력이 되게 높다 보니까 단순히 독자에게만 기대해서 가는 작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근데 들고.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각광받았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신간이 나오자마자 막 출판사들이 막 이렇게 경합하고 막 이런 걸 보면 또 저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힘이 있는 거죠. 근데 훌륭한 부분이 있는 거. 근데 결국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나이가 드셔서 저 나랑 나 같은 책은 되게 좀 평범한 느낌이잖아. 다른 책에 비해서. 근데 그 90년대 중반 후반 정도까지 한 30년간 이 키워놓은 발상력이 이분의 나머지 생을 지금 책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나는 들고 그 인상으로 계속 사람들이 사본다라는 생각이 들어. 어 이거 좀 변했네 라고 하면서도 그때 그렸던 그림의 스타일이나 이런 걸 아직 유지하고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딱 보면 고미타로라는 생각이 딱 들고 고미타로 있고 누구나 논다라든가 고미타로 있고 바다 건너 저쪽이라든가 이 감성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그때 그만큼 70년대 그 후반에 냈던 80년대 초반순 엄청 좋은 거지 사실은. 누구나 논다라 보면서 나는 사실 소름 끼쳤어. 그리고 똥 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도 싸고 저쪽에 있는 다른 동물들도 다 싸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먹고 산다. 그러니까 너나 걔나 다를 바 없어 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동등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똥 싸는 얘기로 그거를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 머리 위에 누가 똥 쌌어 하는 그 서양의 얘기를 봤을 때 정말 고차원적인 얘기인 거야. 예. 이거는 그 같은 똥 얘기인데 진짜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 그 누구나 눈다 때문에 사실 고미타로를 나는 달리 보게 되는 그 느낌이 있어. 지금 아무리 좀 이상한 책을 내셔도 그때 그 책을 냈던 그 사람 그때 그 사람 맞아.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 아무튼 뭐 오랜만에 그 일본 작가를 얘기해가지고 일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 그리고 특히 이분이 약간 이 그림책 세계에서 조금 이단아 같은 느낌인데 성공하신 분이잖아. 이단한데 주류야. 이게 뭐야? 돈도 많이 벌어. 이단을 주류로 만든 사람. 대단한 멋지다. 오늘 카피 나왔나요? 아 그러네. 이단하죠. 역시 다르네요. 기획자. 아니 공공님이 맨날 그거 잘 만들잖아. 어 그런가? 그래서 그런지 좀 일본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 오히려 좀 딴 데로 잘 안 세고 그런 쪽의 얘기들이 좀 많았고 우리 유아교육계에 대한 얘기라고. 너무 미워하지 마요. 아 미워한다기보다 나도 사실 잘 모르는 거지 그 세계가. 근데 몇 번 그렇게 피부로 닿았을 때 오, 너무 다르니까 생각하는 그 방식이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이게 참 잘 아름답게 된다면 이 미대 디자인 그 시각 심리학 이런 걸 전공하신 분과
또 아동학과 유아교육과에 뭔가 어린이의 그런 부분을 전공하신 분이 같이 연구를 해서 뭐 어떤 색채나 뭐 그런 뭐 형태나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내놓고 우리는 책을 만든 사람들이 그런 걸 참고하고 그럼 참 이상적이겠죠. 그러게.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느끼는 건데 서로 그냥 만나지 말고 서로 공부하고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너가 나한테 가르쳐줘 이런 식의 어떤 태도들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 그러면 가르쳐 드리면 그거를 본인이 공부한 그 베이스에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대학교 1학년보다 더 힘든 느낌? 내가 생각을 할 때 연구를 하시고 학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알고 싶어 그럼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서로 알고 싶다면 서로 알아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오늘 시간이 벌써요? 5분 남았어.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여기 시계가 없으니까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이제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볼까? 그랬는데 끝났네. 달보기부터 들어볼까? 오늘 처음인데 어땠어요? 이렇게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정말 원래 그런 거예요? 말은 많이 못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제 한 작가 몰아보기를 본의 아니게 한번 해봤는데 한 권 한 권 낙권 볼 때랑 또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전체적으로도 보이고 또 이렇게 좋은 점 좀 그런 점 이렇게 보여서 너무 좋았고 저는 다란집님의 베타였습니다. 선을 분명히 하고 뭐지 먼저 발백인가 1억인가 오시는 거죠? 다음에 오시는 거죠? 네. 너무 재밌고 되게 또 배워갑니다. 또 만날 일이 있을 거야. 초청 작가로. 초청 작가로요? 오늘은 뭔가 메꿔준 것처럼 왔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그렇지. 한다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들어앉았어요. 턱구나 한번 자꾸 부를 거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뭐 잘 알게 될 거라는 생각?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재밌었나 봐요. 나도 모르게. 뭐지? 이게 칭찬인 거지? 제 마음을 잘 몰라요. 나랑 나. 이거 들고 온 거 보면 알잖아요. 이걸까? 이걸까? 혹시 그게 재밌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은 아닐까요? 혼마애를 말하시오. 재미없다고 할 수도 있어. 아예 저는 뭐 책 한 권 나오는데 막 아주 아주 오래 걸리는 느림뱅이로서 이 고미타로님을 보면서 좀 다작의 꿈을 키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찬성. 맞아. 맞아. 저도 고미타로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애정이나 뭐 이런 게 없었는데 관심이 크게 없었는데 이렇게 또 씹고 뜯고 하다 보니까 물고 재밌다. 역시 잘 깊이 봐야 돼요. 그리고 같이 맞아. 얘기하는 게 이렇게 또 즐겁기도 하고 그리고 부러울 뿐이에요. 정말 그런 고미타로 같은 스타가 일본의 그림책의 다양성을 확장시키고 그랬다는 게 부러울 뿐이고 우리도 좀 스타가 몇 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 너무 스타가 없어요. 지금 몇 명밖에 없어. 너무. 그러니까 좀 이런 실력 있고 재능 있고 깨발랄한 작가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더 많아지기를 많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더 많아지기를 네. 저는 사실 고미타로를 취재 인터뷰나 내용을 읽으면서 사실 책보다 제 자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테마에를 되게 싫어하는데 또 어떨 때는 그게 없어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랬던 지점 그리고 이 사람처럼 정말 어른인 듯 아이인 듯 솔직하게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어떨 수 있을까? 혹시 고미타로는 외롭지 않을까? 이거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일본 사회에서 외롭지만 작품이 있어서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 나는 작품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되게. 그러니까 오히려 작품보다는 그 사람 인터뷰를 앞뒤로 보면서 왜 그래요? 예. 가을도 아닌데 그러지 마요. 아니, 그런 성찰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의 생애나 몇 년도에 뭘
뭘 냈나 막 이런 얘기보다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는 거 보니 이 사람도 되게 고민 많은 캐릭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선배고 앞서가셨으니까 아, 이 사람들 이런 고민의 지점 막 변하면서 가는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기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구나. 나도 한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좀 생각하고 발언하고 앞뒤가 달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캐릭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고미타로는 우리한테 참 많은 걸 지어주는 그래서 좀 오래오래 오래 살아남으셔서 또 10년 후에는 어떻게 어떤 말을 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 작가인 것 같아요. 선배님 오래 사십시오. 사실 우리 아버지 또래인데 오래오래 사세요. 진짜 책은 많은데 진짜 좀 외로운 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나에 관한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자체가 나를 잘 몰라준다 그래 귀 기울이지도 않을 때 또 나에 대한 걸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을 때가 또 있잖아요. 이런 게 나거든 이런 거 나여도 돼 뭐 이런 거 하면 또 이단아 자의식 과잉 아니야 나는 이단 반항하고 사회의 모든 기준으로부터 좀 그런 걸 의심하고 다가가고 싶지 않은 전형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옆에서 볼 때 그 사람은 막 힘들게 뭐 막 고민하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지점들이 나랑 동감을 느낄 때가 되게 많은 거야. 나는 독자로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뭐 살아가는 거지. 이 사람은 진정한 작가이긴 해. 멋있는 작가야. 인정. 자,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오, 진짜. 왜 화음이 됐어?